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한우 곱창을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쇼츠에서 도래창 먹방이 뜨고 있는데 한우 곱창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초가성비 부위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곱창이 먹고 싶어져서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에 갔습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청주에서 꽤 유명한 곱창집인데요. 그동안 먹방을 할 때는 초벌로 포장을 해와서 직접 구워 먹었었는데 오늘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매장에서 다 구운 상태로 포장을 할 겁니다. 이 굽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와, 어찌나 맛있어 보이는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청소할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두 배는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모듬구이 2인분, 곱창 1인분 총 3인분을 포장해왔습니다. 옆에서 곱창 전골을 끓이고 있어서 저것도 포장해달라고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해먹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따가 야무지게 볶아 먹어볼게요. 아참, 여기는 간과 천엽을 서비스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입은 신선한 간 먼저. 따라놓고 만족. 자, 지금까지 화요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사실 17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물 같네. 어떻게 보면 엄청 부드럽다고 할 수도 있고, 화요 25, 41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어우 되게 밍밍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엄청 부드럽다.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꽉 차있어, 꽉 차있어. 짠. 아니 근데 여기 우삼겹이랑 이런 염통이랑 해서 부추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니 근데 집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다 구워진 걸 먹는 것도 진짜 괜찮다. 딱 맛있게 구워주고 단열을 잘 해서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왔을 때도 진짜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와, 술술 들어간다 진짜. 야, 아니 제가 그 도래창을 주문을 해서 지금 사실 도착해 있는데 1kg에 한 10,000원? 막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곱창 맛이 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면은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지금 한우 곱창 제대로 먹어봤잖아요? 다음 그 도래창 먹방 촬영할 때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 느낌이나 맛이 나는지 제가 가감없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통대창 맛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 입 한 입씩 감초같이 이렇게 딱 먹어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땡기네. 볶음밥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트 볶음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찜도 뜨끈뜨끈하게 되어 왔습니다. 섞어 먹으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번 섞어 볼게요. 좋아요. 아 이거다. 야 탄수화물이야. 짠!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7도보다는 25도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화요스러운 그런 향이나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탁 나면서 뭔가 아,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칵칵 이렇게 그런 맛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17도는 좀 약간 밍밍하게 느껴지네요. 취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실없이 웃는 게 약간 술버릇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긴 거 보니까 자러 가야 될 때가 가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